라이즈 오브 인세니티. 뭔가 정신적인 심리학적인 공포라고 해요. 뭐 일부 방송에서는 뭐 곤지암 공포 체험 방송이라고도 하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영상은 제가 보진 않아서. 그러니까 정신, 이게 주인공이 듣기로는 무슨 정신병원 의사라고 한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자, 경고. 이 게임은 급작스럽게 긴장감을 가중시키며 무서운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휴. 하여튼 그런 경고, 조심해라. 긴장 푸시고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생각을 비우세요. 제 이름은 스티븐 도웰 의사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당신의 질환을 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멈추었으며 불안한 생각들이 당신을 지배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독창적인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자, 당신에게 제가 만든 영상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이 끝난 뒤에 시청하는 동안 무슨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우려스러운 무언가가 떠오른 것은 없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죠? 뭐야? 다큐멘터리야? 영상 보다가 정신병 걸리겠는데? 방금 시작했습니다. 방금 막 시작했어요. 뭐지? 소리가 너무 큰가요? 조금 줄일까요? 환자 에드워드, 예비 면담하기, 초기 진단하기, 새로운 치료법 테스트하기, 결과 기다리기. 아, 이명 때문에? 네, 두 개는 한 거네. 예비 면담하고 초기 진단은 한 거네요. 뭔진 모르겠지만. 어,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방금 그거 뭐였지? 버그 같은데? 버그겠죠? The patient's data. 환자 정보 에드워드, 41세, 9월 1일.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는 우리 동네에서 정원사로 일했습니다. 예비 면담에서 나는 그가 수면장애로 교통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악몽을 꾸고 편히 잘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는 그는 기억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가끔 며칠 전 혹은 몇 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의 증상에 관해서 몇 가지 짐작되는 것이 있지만 아직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너무 이릅니다. 아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영상 넘기는 게, 아, 또 생겼어. 뭐지? 왜 저거 자꾸 생기지? 영상 넘기기가 있었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면 그 뒤로는 못 넘기나봐요. 그러게,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뭐가 왜 때문에 그런 건지. The patient's data. Edward. 41 years old. Day September 1st.
다 본 것 같은데. I know Edward as far back as I remember. He worked as a gardener in our neighborhood. From the preliminary interview, I got to know that he suffers from a dream disorder. He has constant nightmares and can't sleep well. As well 저 방송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볼까? Sometimes he doesn't remember what happened a couple of days or hours ago. I have some suspicions connected with his case, but it's too early for the detailed diagnosis. 나갈 수 있는. 어, 뭐야 이거? 또. 하지 마. 그런 거 나오지 마.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열렸다. 아, 또 멈췄어. 안 되겠다. 뭐가 문제인지. 어, 다시. 아, 됐다. 안 멈췄다. 아, 불안한데 근데. 한참 재밌게 하다 멈추면 어떡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저런 빛이 막 나오면은 컴퓨터가 이상해져. 저게 버그인지 뭔지. 의사 도엘, 그만의 새로운 시험적인 치료 방법을 시작하다. 네, 이제 컴퓨터 뭔가 컴퓨터 문제인 것 같아. 그래픽 카드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왠지. 뭐죠? 이 수사 라인은? 왜냐면 요새 대바대를 해도 첫판은 꼭 응답 없음 떠요. 첫판을 한 두 판, 세 판 할 때 두 판 이상부터 괜찮아지고. 도비 아니야? 여기 우리 집이 아니었나 여기? 한 가족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마와 아이는 살해되었고 범인은 뭐지? 매드니스 심포니.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집은 웬일이세요? 여기 천상은별님 집이었어? 도엘 부인에게. 부인께서 저에게 정원의 한 부분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도록 한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곳에 달리아 꽃을 심기로 결정했고 클레마티스 꽃으로 달리아 꽃을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모두 흰 양귀비로 에워쌌습니다. 부인께서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에드워드. 네, 어서오세요. 뭘 해야 될까? 누가 TV 켜놨어? 누가? 무섭게. 아, 꼭 왜 공포게임에서의 식탁이나 주방에는 이렇게 더러운 게 있는 거죠? 팔이 날리고? 아, 깜짝이야. 뭐죠? 무슨 상황? 자기 오늘 당번은 당신이란 걸 잊지 마. 지금 뭐지 이거? 환청이야? 일반 가정집 같진 않은데 지금 상황이? 그죠? 수사라인 쳐져있고 막 이랬잖아. 아니 TV 끄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수사라인 쳐진 집에서 그렇게 부인이랑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상황은 아닐 거 아니야. 오, 으. 어디 전화 소리 나? 여기 있다. 스티븐 돌 의사와 통화할 수 있습니까? 뭐죠? 뭐 바뀌었어요 지금 상황이. 에드워드 41세. 날짜 9월 11일. 환자가 자기 아내와 아이를 죽이려 하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전에 말하기로는 자신은 미혼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에 관한 어떠한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기억일 수 있습니다. 다음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일부 증상은 환자가 다중인격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의혹일 뿐입니다.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주인공이 들어왔는데 기억 상실인 건가요? 글쎄 모르겠어요. 약간 레이어스 오브 피어 같기도 하고.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원 확인을 돕기 위해 영안실로 오십시오. 영안실 싫은데? 나는 항상 이런 그 외국 쪽 영화나 소설이나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주인공들 이름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한번 잘 봐보세요. 나도 알려줘. 게임은 내가 하지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뭐 하다 보면 얘가 걘가 걔가 얘인가. 그죠? 왠지 공감가죠?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글을 쓰지 않아 미안합니다. 가족과 일 문제로 인해 여유로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인 버터는 잘 지내시잖아요? 현재 저는 한 환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얼룩 41세로 얼룩 져서 안 보인다는 소리겠죠? 에드워드. 그러니까 환자 이름이 에드워드야. 적어놔야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자, 환자가 에드워드야. 에드워드 41세야. 수면과 기억에 관한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가 약간의 작은 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틱이 살짝 있대요. 그리고 아까 무슨 다중인격 얘기도 있었죠. 저는 그가 약간의 작은 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가끔씩 그는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왼손의 작은 손가락을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악몽이 자신을 여전히 피곤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꿈속에서 자신이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죽이려 하며 그들을 죽이기 직전에 반복적으로 꿈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계속 가족들을 죽인다고 해요. 근데 죽이기 직전에 깨어난대요.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는 미혼 남성이고 아이도 없습니다. 미혼 남성이고 아이도 없대요. 저는 이것이 정신분열증이나 다중인격 장애의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리학에서 많은 진단 경험을 가지고 계신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 여기는 아브라함 사무실이다. 그런 것 같다, 왠지. 그럼 아까는 누구였더라? 아까 무슨 로즈웰 박사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아닌가? 아이고. 도웰이었나? 도웰. 저건 아니지. 부금 싫은데? 왠지 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문을 여시오. 너무 커. 무서워. 병원 크다. 아웃라스트 같다. 세인트 조나 호스피털. 부금 왜 이러지? 갑자기? 한 어머니와 그의 7살 된 아들이 살해되다. 누군가 죽긴 죽었나봐 계속. 진짜 죽은 사람이 있긴 있나봐.
뭔 소리야? 문 열고. 웬 파리 소리야? 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이거 타야 되나? 이거 타야 되나 보다. 게임 제목은 라이즈 오브 인피니티입니다. 이렇게 요란스럽게 내려가니 너무 깜깜한데요? 후레쉬 없나요, 후레쉬? 이거 아까도 있었는데? 깜깜해 안 보여. 뭐 보여야 가죠. 불을 꺼야지 이거. 반사되니까 더 안 보이네. 이제 좀 보인다. 불 끄니까. 오리 누르지 말라고요? 아니 들면은 자동적으로 소리가 나는데? 토마스 공포의 기차 토마스. 그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당신의 여행이 시작된 장소에 있습니다. 어서. 힌트를 또 어디서 얻어야 되는 것인가요? 깜짝이야. 놀래라. 진짜. 어디서 얻어야 되지? 올라가야 되나? 다시? 왜 이렇게 자꾸 핸드폰을 던져요, 여러분은? 근데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구나. 심쿵. 아유 크림 스파게티님 보다 잘 수도 감사합니다. 있어요. 물결표 미리만 난쿠키 드리고 자리에 누워볼게요. 네, 잘 자요. 좋은 밤 되세요. 일단 다시 올라가 볼게요. 그럼 여긴 뭐 없는 것 같아요. 전 폰이 아니고 노트북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그 노트북 조심하세요. 노트북 팍 쳐가지고. 아이씨 무서워. 엘리베이터 무서워. 그거 생각나잖아. 어제 방송했던 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야, 누가 치웠어? 내 책상. 책상 누가 치웠어? 어? 6번 시력 검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심쿵. 고맙습니다. 섬님 덜덜덜 귀여우세요. 저도 덜덜 쫄보 됐어요. 덜덜 쫄보래. 덜쫄. 덜덜 쫄보 감사합니다. 여기죠, 시력 검사실. 629. 629인가 보다, 629. 어? 여기 난장판 됐어. 어? 여기 난장판 돼 있어요. 629, 629. 오케이, 629. 현우 터져서 신랑이 이상하게 쳐다봤다고요? 하지마. 해지마. 어? 왜 안 돼? 안 됐다. 6 2 9 됐다. 불일치. 뭐가 불일치야? 뭐? 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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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아니야.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똥 싸고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유전자? 그래서? 살해한 건가? 불일치라서? 어? 박정 드라마의 폐해라고? 막혔는디? 아니 왜? 아니 아니 형. 이거 씨, 너무하잖아. 아 진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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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어디 가는데?
얼굴 형태를 알 수 없다면 치과 치료 내역에서 가지고 온 치아본으로 확인하니까 치아 모양이 불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사진에 엑스레이 사진에 치아 있는 그 사진이었잖아. 그거랑 이 시체가 불일치한다. 그 얘기일 수도 있어. 맞아. 어? 왜? 왜 또 가는데? 아니 나 또 안 갈래요. 잠깐만. 아니 나 나가려고 나간다고. 아 싫다고. 까마귀 누르니까 막 계속 거기 가네. 어? 이거 뭐야? 마우스를 이용해서 까마귀를 어떡하라고? 떨어뜨리라고? 어? 가는 게 맞구나. 맞기는. 오, 다 새야. 피하라는 얘긴가? 아, 까마귀를 피해서 날아가라는 소린가? 아, 내가 까마귀인가 지금? 아, 내가 까마귀인가 봐. 어디 부딪히지 말란 소린가 봐. 했네. 아 눈뽕 됐다. 여보, 그를 제어할 수 있어? 제발. 어? 뭐? 뭔데? 뭔데 왜 또 갑자기 아울러? 일단 해볼게요. 또 멈추면 그때 껐다 키고 일단 해볼게요. 잠겼어. 어, 누가 땅 파요?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산 맞았어. 겁나 아파. 어, 열쇠. 오리! 저 오리는 뭘 의미하는 거지? 맞아. 아, 나 아까도 당해놓고. 아.